021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티넘인베스트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은 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함. 현재 동사는 4개 투자조합 약 1조 2030억 원의 운용자산을 운용 중에 있음. 정부 및 주요 출자자들로부터 베스트 벤처 캐피탈상, 우수펀드 운용상 등을 수상하며 탁월한 운용 성과와 투명한 운용 체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5년 11월 국민연금공단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어 신규 펀드 결성, 안정적인 투자 대원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창업 투자사 총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바 벤처 투자 부문에서 양호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대규모 조합 성과 보수 수익 발생과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평가 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종합 관리 보수 수익 감소, 조합 지분법 이익 급감에도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확대. 대시 투자 비용 확대 및 인건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가중된 바 영업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로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증권시장 침체와 IPO 시장 부진에도 다수의 기업의 투자를 통해 양호한 영업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바 수익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보임. 2023년 3월 28일 기준 장마감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시가총액은 129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01위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상장 주식수는 4,800만 주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퍼은 4.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6배, 3,5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2번지억 원, 832억 원, 3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6번지억 원, 660억 원, 282억 원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54%이고 유보율은 615.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94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2 더하기 1.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3.51이며 전일 대비해서 5.82 더하기 0.7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2023년 3월 28일 기준 장마감